자, 이번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해외에서 영상화가 확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예, 국내에선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게임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웹툰은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웹툰 시장을 형성하고 2014년부터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기업인데요.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한 지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10년간 사업 기틀을 잘 닦은 덕분에 최근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태국 시장에서 사업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 태국이요? 예, 맞습니다. 태국은 네이버 웹툰이 2014년 11월에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곳인데요. 네이버 웹툰 국내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아마추어 작가가 프로로 등단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작품을 활동을 시작한 작가의 작품이 최근 드라마 제작이 확정이 됐는데요. 썸머 나이트라는 이름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현지 드라마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최근에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더원 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GMMTV가 제작을 맡아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해외 작가의 작품이 2차 창작물로 제작되는 사례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이버 웹툰이 이제 해외에서도 영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컬처의 열풍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